지금 저희 다세 김주윤 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스타트업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거창하게 사실 마케팅 총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사실 단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자본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예산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TV 광고 하나 하면 30억에서 100억씩 든다고 하는데 전문 광고나 마케팅사를 고용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스타트업이 전문 광고나 마케팅사를 만나야 되고 또 광고에 사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닭과 서비스플랜이 함께 해왔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현실의 장벽을 뚫고 어떻게 또 게임 체인징을 했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좀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서비스플랜 그룹은 1970년에 창업한 독립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매출은 한 3조 정도의 매출을 벌고 있고요. 전 세계 3천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45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대 광고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상장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스타트업과 개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룹 내에서는 약 150명의 매니징 파트너들이 주식을 가지고 저희가 오너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타트업과 DNA가 상당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광고계를 들여다보면 오늘 이제 1박 2일로 참여하면서 되게 많은 담론들을 나누셨는데 저도 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업계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이 사실은 저희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을 많이 있죠. 제일기업 이노션 등등등 우리나라처럼 인하우스 에이전시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하나도 유일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A 에이전시들이 시장을 많이 독점하고 있고 광고업계도 새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서서 어제 오늘 디스럽션에 대해서 균열 붕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인스타그램과 코닥, 그리고 코닥의 몰라, 그리고 전통적인 힐튼 호텔과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사례를 보더라도 균열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광고 채널도 사실 그 전에는 TV 광고가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앱이나 비디오 또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오토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제시하려면 이제는 IoT 제품 개발까지도 사실 광고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의 어떤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사전에 없었던 좀 혁신적인 광고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다시라는 회사를 저희가 발견했고 연락을 먼저 취했습니다. 다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능동 점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점자 스마트 와치를 지금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10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패드라든지 공공점자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있는 되게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만났을 때 네 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SKT 창업보육센터 안에 계셨고 되게 놀랐던 거는 28개의 기술 특허를 세계 그 해외까지 커버가 되는 거는 기술 특허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단했지만 고민이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은 포지셔닝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 좀 다소 막막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내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그 요소를 어떻게 보면 원스톱 솔루션을 돈을 빼고서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엑스퍼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드 전략부터 해서 저희 내부에 또 디지털 팀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UI, UX 디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 스킬까지도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특히 저희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은 또 VC분들이랑은 약간은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조금 더 인문학 베이스가 있죠. 그리고 저희 또 200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뒤에 사례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닷은 저희 그 유럽에서 세턴이라는 전자 매장이죠. 그쪽에 이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놀랐는데요. 어제 코퍼레이트 VC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쪽이랑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 중간에 되게 휴그랜 좀 잘생기셨죠. 저희 회장님이랑 이제 연락을 드렸고 제가 초반에 7,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제가 본사의 인력을 부킹하기 위한 저희 내부에도 사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금액이었어요. 1년 정도
일을 하는데 이 정도 버젯을 제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한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제작에 또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닷에서 리플라이 하신 이메일인데 보시면 전 세계의 가난, 장애, 질병 문제를 스마트한 기술로서 액세서블하게 풀어내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되게 좀 불우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팀을 서울과 함부르크로 연결을 해서 저희 Chief Creative Office CCO 상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속으로 Joint Innovation 팀이라고 해서 단만을 위한 이제 커스터마이즈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고, 타겟팀과 포지셔닝, 키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리디파이닝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사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내년에 런칭되는 제품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게 되고, 올해 12월에 런칭을 하지만 솔직히 3년 정도 마케팅을 하기 위한 모든 캠페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에 저희 미네네 있는 본사에서 이노베이션 데이가 개최가 됐는데 여러 C-레벨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이벤트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제품도 시연하고 또 실리콘밸리 그로인 사티브 차이도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직접 멘토링하고 네트워킹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행사에 참여하신 이제 임원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희가 안데르 보첼리가 블라인드 테너잖아요. 그래서 보첼리를 연락을 해서 작년 10월에 밀라노 엑스포에 초대가 돼서 갔어요. 그래서 보첼리 재단이 지원하는 MIT Fifth Sense Lab과 닷과 저희와 함께 워크숍을 하고 또 보첼리와 함께 또 따로 멘토링을 받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나눌 수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 헤라 디자인 포럼에서 보시면은 페이스북에 랜디 쇼크로우가 강연한 자리에 다시 김준 대표를 저희가 이제 또 강연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워너도 또 저희 제품을 미국에서 주문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닷은 사실 이미 언론이나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저희가 했었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마케팅 실행과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결과로 이제 해외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 이제 좋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미국 시장이 이제 최초 런칭이라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를 저희 컨택을 해서 저희가 브랜딩을 위한 첫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fears that I hear about during my support groups with blind people is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e normal things like get on Facebook, do texting, and get messages and make phone calls. There are 285 million visually impaired people worldwide. While we enjoying all th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have right now for the communications, blind people get even more cut off. For 20 years, there was almost no innovation. Existing braille devices are bulky and expensive. 2 years ago, we set out to change this with Dot, the first smartwatch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Dot is an active braille device. It is connected to the smartphone via Bluetooth and can receive any text information from any app or service.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전부 다 그 모델분, 시각장애 학교에 다니시는 네, 시각장애 분들이시고요.
다음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Mi dà libertà. It gives me freedom. Col cuore della mia storia. Rely on me. Wherever I am. Mi connette col cuore della mia storia. 시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저희 그 도이치 텔레콤이라고 유럽 전역에 반영이 되는 TV 광고고요. 지금 방영되고 있고 서브스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광고주에 광고 커머셜에 갓 마치를 PPL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서서 사실 그 브랜드 영상 보실 때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의 또 영상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6만 대 프리오더인데 지금 현재는 15만 대 프리오더를 받아서 크라우드 펀딩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양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 A도 지금 투자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이어져서 광고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깐네 라이온스 국제 광고제, 6월에 개최 국제 광고제에서 저희가 두 개의 황금 사자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업계에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 테이크어웨이는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양산을 위한 전략적인 기회를 창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저희 다시 저희 클라이언트가 되었고요. 닭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업이었기 때문에 마케팅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믿고 맡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광고 회사로서 이노베이티브 리더십이나 레퓨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깜짝 놀란 건 저희가 사실 평소에 만나는 기자분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되게 많이 계신데 닷과 연계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분들과의 관계를 리바이탈라이징해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고 밸류체인을 만들어내고 또 그분 한 분 한 분이 주는 어떤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실질적으로 다시 성장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다세의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한테도 파이낸셜 베네핏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또 초창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마케팅 버젯을 지원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호 이민할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재 저희 그룹의 계획은 광고 벤처를 저희 그룹 사내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매직 카펠라이드예요. 이름 되게 웃기죠. 나르는 그 마법의 암탄자. 근데 이러한 조직의 성격을 인큐베이팅으로 갈지 아니면은 엑셀레이터를 저희가 직접 할지 혹은 이런 여기 계시는 엑셀레이터 기관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해서 저희는 좀 인큐베이팅 롤에 집중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에 조금 더 정립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마케팅 지원이 더 필요한 기술 스타트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30개 해외 주사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지출이 필요한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아시아 스타트업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닷과 시작을 할 때는 사실은 파일럿 형태라서 그 어떤 광고회사에서도 모델이 없는 상태였고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나 전략을 먼저 제시드렸고 다시 서비스 플랜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세상에 나온 한 축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저희가 샀고요. 구주를 샀고 그리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레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랑 엔딩이 딱 3개월, 6개월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 계약서는 다 공개드릴 수 없지만 이제 매출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띠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요. 적정 수준의 매출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상호 협의하에 저희가 일하고 컨설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띠를 청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방금 서비스 기업을 앞으로 이제 마케팅 지원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뭐 어떤 경로로 접근이 가능한지 질문이 테크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뭐 추천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추천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VC분들이나 엑셀레이터분들 되게 많이 설명 드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육하고 계신 스타트업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몰랐는데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타트업을 위한 광고를 크게 하는 조직이 미국의 RGA라는 전 세계 랭킹 1위의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RGA라는 회사에서는 나이키 퓨어밴드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개발하고 했었던 광고 회사인데 3년 전에 테크스타즈라는 엑셀레이터랑 같이 제휴를 해서
3개월 보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한 개 기업당 1억 5천을 지원하고 5%의 쉐어를 받는 형태로 해서 모든 마케팅이랑 컨설팅을 했던, 그리고 이제 대상은 전 세계 스타트업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저희는 뭐 어디 20억을 본사에서 해봐라라고 주시진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엑셀레이터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펀딩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휴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쪽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하게 되면 아마 저희는 이제 뭐 공개적으로 한번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